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30일 오전 11시 25분입니다. 11시부터 노태우 전 대통령 영결식이 서울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장례위원장인 김부겸 국무총리는 영결식 조사에서 오늘 영결식은 고인을 애도하는 자리이자 새로운 역사, 진실의 역사, 화해와 통합의 역사로 가는 승찰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88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한반도 평화와 민족 통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특히 북방외교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고인을 기렸습니다. 이념과 대립을 넘어 12년 만에 세계가 한자리에 모인 사상 최대의 88 서울올림픽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불가능은 없다는 자신감을, 세계인들에게는 한민족의 저력을 보여주는 계기였다고 말했습니다. 구소련 중국을 포함하여 5년간 45개국과 수교한 것과 관련해서 이를 기반으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하고 긴장과 대립의 남북관계를 공정과 평화의 관계로 진전시켰다고 칭송했습니다. 이어서 토지 공개념 도입으로 경제 민주화에도 기여했다면서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서민과 중산층 주거를 안정시키고 국민연금 등 공적 부조를 크게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공적에도 불구하고 애도만 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면서 우리 공동체가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우리 마음을 움직인 것은 재임시 보여준 공적보다는 고인이 유언을 통해 국민들께 과거 잘못에 대해 사죄와 용서의 뜻을 밝힌 점이다. 고인이 우리 현대사에서 큰 과오를 저지른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라고 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어서 고인이 병중에 들기 전에 직접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만나 사죄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오늘 영결식에서 그 누구도 역사 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준엄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국가장에 반대하는 국민들 마음도 충분히 이해한다.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다. 과거는 묻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역사다. 지금처럼 고인이 직접 하지 못했던 사과를 유족들이 이어가 주시길 바란다.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에도 끝까지 함께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고인을 위한 길이자 우리 민족사의 먼 여정에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고인의 유해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후 별세 직전까지 머물렀던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로제를 치른 후에 영결식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울 추모공원에서 화장 절차가 진행되며 오후 4시 30분쯤 파주 금단사에 임시로 안치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조사를 들으면서 칭찬에는 인색하고 비판에 너무 많은 시간을, 연설 시간을 보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족들에게 계속 사과하라는 것은 이것은 헌법이 명령하는 양심의 자유에 위반되는 겁니다. 사과는 양심에 따라서 하는 거지 누가 강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요사이 사죄 광고가 없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사죄 광고는 그것은 양심의 자유를 거스른다 그래가지고 위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태우 전직 대통령 그 유가족들에게 지금 위로를 말해야 할 때 훈계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연설에서 노태우 대통령 공적에서 가장 중요한 걸 고의적으로 빼고 있습니다. 그것은 1987년 전두환 대통령과 함께한 6.29 선언 아닙니까? 6.29 선언이 국민들의 직선제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오늘날의 제6공화국을 만들었고 김부겸 국무총리 또한 제6공화국 헌법체제하의 국무총리인 것입니다. 왜 민주화에 대한 기여를 말하지 않고 올림픽, 북방 외교만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사회간첩자문 투자,
그것보다도 더큰 것이 6.29 선언에 의해서 한국이 민주화를 요구하기만 하던 시대에서 비로소 민주화를 실천하는 시대로 바뀌었고, 민주화 실천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운 사람, 그리고 물태우란 욕을 먹어가면서도 민주화 추진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율성을 키워주겠다고 참고 또 참았던 노태우 대통령의 가장 큰 위협을 의도적으로 뺀 것은 자신들이 문재인 정권이, 노무현 정권이, 김대중 정권만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민주정부로 기록되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의 표시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사에서 말한 역사 앞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 이야기는 반드시 문재인 장례식에서 확인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장으로 한다고 해놓고 여당 사람들은 참석하지도 않고 현직 대통령이 조문도 하지 않고 국가장으로 해놓고 유가족을 욕보이고 역사의식을 파괴하고 이 국가장의 의미가 너무나 초라해졌습니다. 그것은 노태우 대통령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문재인 정권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화강암으로 만든 이 역사라는 책에 굵게 깊게 새겨질 것이 분명한 노태우 대통령의 업적이 지워지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아니, 개인 문재인이야말로 물 젖은 목욕탕 타일 위에 사인펜으로 쓴 이름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세계사적 전환기에 대한민국 호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민주화의 전환기였습니다. 구조개혁을 했습니다. 1948년 이승만 체제, 1961년 박정희 체제 이후에 처음으로 국가 제도를 바꿨는데 그게 잘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활동 무대를 세계 전체로 넓혔습니다. 무엇보다도 동구 공산권 붕괴에 적극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서울 올림픽의 성공이 동구 공산권을 흔들어 가지고 1988년에서 89년 사이 국제공산주의가 무너지는데 우리가 기여를 했습니다. 세계 평화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 위대한 공적을 오늘 김부겸 총리는 제대로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방송이 중계하지 않는 노재봉 전 국무총리의 조사가 아쉬움을 대체할 것이라고 지금 기대하고 그 내용은 다시 별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삼가 노태우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